전문가 연결해서 분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일단 어떤 섹터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시장이 지금 뭐 시가 대비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좀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받을 게 여행 쪽, 뭐 항공이라든가 면세점 이런 쪽 카지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앵커님께서 뭐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그런 부분이고, 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의무도 이제 해제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6월 8일부터 해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격리 의무가 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쪽에서 이제 그동안의 규제가 좀 심했는데 이제 6월 8일부터 해서 전면 해제가 되면서 24시간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항공 쪽에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달러 지수가 그동안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원달러 지수 하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호적인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행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가운데에서 또 뭐 여행사를 봐야 할지 아니면 대형 항공주를 봐야 할지 LCC를 봐야 될지 좀 고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아마 항공주들 최근에 이제 뭐 4월 달부터 리오프닝에서 좀 기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LC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대기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혜가 좀 많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주가적으로 좀 봤을 때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조금 시세가 좀 더 좀 나올 수 있는, 그게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에 맞춰서 봤을 때 뭐 진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제주항공 이런 것들은 취세가 좀 나왔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무적인 그런 부분 또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주가가 다른 항공주에 비해서 쉽게 좀 취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회사의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전년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올해는 이제 당기 순이익도 흑자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주가가 좀 더 시세가 좀 덜 나온 그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일단은 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이달 중에 이탈리아의 그 직항 운행도 재개를 하겠다 해서 2년 3개월 만에 좀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이달 10일부터 해서 관광 좀 재개가 됩니다. 단체 관광일 때 이제 재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쪽에 되면 LCC가 조금 더 쓰이는 것이 있는데, LCC에서도 가장 그 비중이 차지하는 에어부산인데, 그 에어부산이 또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같이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도 시장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매수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8,550원이고 목표는 3만원, 손절은 17,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